북한의 국영항공사 고려항공. 고려항공은 북한의 국영항공사인데요. 본래의 이름은 1950년에 소련 조선항공으로 지었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해 취항이 중단되었다가 1955년 9월에 조선민항으로 바뀌었고, 1992년 3월에 현재의 고려항공으로 개명되었습니다.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을 중심공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의 취항 노선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소수입니다. 한편 2014년 3월 11일 이후에는 고려항공이 알려진 것처럼 민영항공사가 아니라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이며, 따라서 이 항공사에 대한 지원은 무기금수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려항공은 EU에서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EU 지역 내 취항이 금지된 항공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운항 금지 조치는 2013년 7월 10일에 발표한 EU 취항 금지 항공사 명단 21차 개정판에서도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투폴레프 TU-204 기종을 두대 도입한 뒤 해당 두 기체만은 운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중국의 베이징, 샹하이, 선양, 칭다오, 단둥, 마카오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방콕, 캐나다의 토론토,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에도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홍콩,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도쿄, 타이베이,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대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해외의 평가 면에서 보면, 이를 2012년에 영국의 항공 전문 자문 회사인 스카이트렉스는 고려 항공을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하여 최하위 등급인 별한 개를 주었습니다. 이 로켓 뉴스 24 재팬은 2012년에 고려 항공의 기내 음식이 형편없다고 소개했습니다. 해외 취항 노선. 현재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국제 노선 운항이 어려워졌습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북한 비행기를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해외 취항 노선 2019년 7월 정기 노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양발 베이징 주 3회, 평양발 선양 주 3회, 평양발 블라디보스톡 주 2회. 항공기 보유 현황 2020년 12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최근 1년간 운항 실적이 있는 항공기 기준 안토노프 2대, 일루신 5대, 5대 중 3대의 일루신 76TD 타입 3대는 카고용, 투폴레프 6대, 도합 13대. 유엔의 제재 때문에 유사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항공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서방 측 의객기는 북한에 판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잉, 에어버스, 맥도날드 더글러스, 밤바디어, 포커와 인브레어와 같은 서방제 기체는 고려항공에 아예 없습니다. 사건 사고 1. 국내선. 1970년 8월
조선민항항공 시절 추락사고로 김원빈 수상 등 탑승객 전원 사망. 이 국제선 A. 1979년 평양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로 가던 투폴레프 154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소련 노보쿠즈네츠크 부근에서 추락, 피바다 가극단 배우들을 포함 승객 152명 전원 사망. B. 1983년 7월 1일 평양에서 출발하여 기니 코나크리까지 비정기 운항을 하던 일루신 62M기가 푸타 잘롱에 추락, 탑승자 23명 전원 사망. C. 1984년 2월 소련행 조선민항항공여객기가 추락하면서 동민광 임업상과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 사망. D. 2016년 7월 22일 고려항공 소속의 투폴레프 204 기종 한 대가 평양을 출발하여 베이징으로 가다가 북중 국경을 지난 후 기내 화재로 인해 중국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 승객 60여 명과 승무원 15명 중 사상자는 없었음. 그러나 이 사고를 계기로 중국 항공 당국은 고려 항공의 운항을 제한하기로 했음. 흥미로우셨는지요? 좋아요와 구독 당부드립니다.